귀농인의 창고 짓기 6부, 지붕틀 고정 작업 및 전기 용접으로 마감 과정입니다. 농한기를 맞이하여 창고를 짓습니다. 고액을 들여 업자들에게 맡기면 한순간에 끝나겠지만 수익을 못 올리면 과잉 투자로의 부채로 남게 됩니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혼자 합니다. 귀농 기초를 꿈꾸시는 여러분들은 잘 봐주시면 보탬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작업 내용은 지붕틀 세우기 및 고정 작업입니다. 지금 사다리를 빌려왔어요. 내 거 작은 사다리 가지고는 안 되고 지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위엔 어떤가? 지금 아래에서 보는 것과 위에서 올려보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아무래도 지금 틀 위에 다섯 개가 올려져 있는데 이걸 세워서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동영상 촬영 불가네요. 혼자 하려니까.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저 지붕 형태를 세워요. 그리고 이 파이프를 1m50 짜리를 잘라가지고 저렇게 사선으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현재 이쪽만 크램프로 연결된 상태입니다. 이래가지고는 불안전합니다. 측압에 약합니다. 반대쪽도 노란 표시되어 있는 대로 보강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박스 하단에 노란 표시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용접으로 결착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제 자재 아끼느라고 똥가리로 연결해가지고 1m20짜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용접을 해가지고 쓰려고요. 현재 3개 해놨고요. 5개를 만들어야 돼요.
저 위에다가 지금 이 좌측으로 사선으로 돼 있는데 우측에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용접을 해 붙일 거예요. 딱 다섯 개요. 높은 곳에서 작업하며 셀프 촬영이 불가라서 마지막 것만 보여 드립니다. 용접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밑에 저 C 영각만 붙여가지고 지붕만 이면 됩니다.